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은 대선 특집, 미국의 대선 특집을 주제로 대담을 하겠습니다. 박한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의 대선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미국 자체가 이 대선을 둘러서 굉장히 몸살 앓고 있다. 혹시 큰 충돌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대선을 주제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선거 개괄?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개표할 것들이 제날까지 11월 3일에 투표장에 가서 선거 투표를 했는 사람들과 그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재자 투표를 가지고 투표를 한 사람들은 우편 투표를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편 투표한 사람들이 지금 정식으로 투표를 한 사람보다 수가 더 많을 만큼 지금 많았습니다. 왜 많으냐?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경제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미국의 이 역대로 오는 투표 가운데 선거율이 아주 낮은 이유가 투표날이 공휴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날이 딱 되면은 일하러 가야지. 일하고 나면은 그저 힘이 빠져가지고 투표소에 안 갑니다. 투표소에 그날 가면 줄을 길게 서 있고 요새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줄 길게 섰는데 거기에 합세하기를 꺼립니다. 저도 그걸 꺼려가지고 피하고 우편 투표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그 부재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부자고 돈 있고 직장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흑인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민족 돈 없고 사회에서 직장도 시원찮고 이런 사람들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일을 해야지 일 안 하고 투표하러 못 가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날 그 투표하기는 싫고 못하겠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 알지요. 그래서 부재자 투표 내진 우편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해왔지요. 그래도 사람들이 투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개표를 부재자 투표한, 우편 투표한 사람들을 개표는 마지막에 하자. 11월 3일까지 와서 딱 투표한 그 사람들만 개표를 먼저 하자. 그러고 나서 2차로 이제 부재자 투표한 거를 개표하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게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결정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서는 잘 몰랐었겠지만은 개표한 거는 당일날 투표한 사람들을 주로 개표했습니다.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투표를 한 결과가 나왔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추세를 보고 트럼프가 그날 밤 2시나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론도 안 냈는데 투표도 용지도 다 받아가지고 개표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당선됐다고 그냥 그래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 이런 게 들어와서 요새 지금 작금이 했는 거 보면은 부재자 투표로 우편으로 했는 사람들의 75 내지 80%가 조 바이든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세가 조 바이든한테 쫙 갔지요. 지금 과거 지금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재자 투표 중에도 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나 교육이 있는 도시나 이런 데서는 또 부재자 투표 중에서도 바이든 지지, 민주당 지지자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그 지방에 나오는 투표 결과도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라. 이랬거든. 그래 놓으니까 지금 마지막이 돼 놓으니까 그게 발표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뭐 눈 감고 눈 떴다가 이러면은 그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바이든이 자기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분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는 소송전을 막 벌이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 재검표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 불복을 할 것이다라 예상은 했는데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래, 이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쫙 갈라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음. 트럼프를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건 뭐 국민의 한 40%가 안 됩니다. 다 모아도. 그 외에 대다수는 트럼프를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두 갈라지는 게 정치 이권이나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핵심적인 게 이념 때문에 갈라집니다. 트럼프가 반대하는 거는 사회주의라고 진보주의고 이런 거 자기가 지지하는 거는 밖으로 못 나타내지만은 백인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관계가 남쪽에는 노예를 정당화시키고 인종차별을 다, 긍정하는 그런 남쪽 문화와 그렇지 않은 북쪽 문화가 마찰되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사태로 이 갈라져가지고 심지어서는 내란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트럼프는 지금 민주주의를 지킨다. 자기가 보는 민주주의지요. 그 지키는 재단을 지금 큰걸 하나 만들어서 돈다 내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좀 이따 전쟁이 일어나면 말하자면 자기들 편에 이제 무기도 사고 이런 거다 하겠지요. 그러니까 좀 심상찮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아, 걸었잖아요. 소송 건덕지가 어디서 찾냐면 제일 큰 것이 비헌법적이다. 왜냐하면은 11월 3일 선거하려고 그랬는데 선거 이후에 또 개표를 다 하고 선거 이후까지 또 선거를 더 하게 하고 누가 했습니까? 자, 각 주에서 주의 형편에 따라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꽉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 선거를 뭐이 부분적으로 혼 전체적으로 비합법성이 있는 그러한 안된 걸로 생각하고 이번 선거를 무효로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하는데 그 전망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는 이 9명 중 6명 자기를 지지하니까 그걸 은근히 믿고 있지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법원 뒤에는 국민들이 있고 국민의 여론이 있고 민주주의라는 상식이 있는데 그 됩니까? 수백 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따라가는 거는 역시 백인 우선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간다. 교육도 별로 못 받고 이런 사람. 그 트럼프 하는데 몇만 명씩 모이는 거 보십시오. 흑인 한 사람도 안 모입니다. 동양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무효화하자는 그 소송이면 대선 자체를 무효화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 부재자 투표 그 자체를 무효화하자는 건지 내용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아직 자기도 수십 명, 변호사들 옆에 데리고 그거 공유하면 소송하는 그 이유를 지금 아직 분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두 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재단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길래 돈을 내라고 자꾸 오지요. 그 election defend fund라고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니까 민주주의를 살리려고 하면은 이번 선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당선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재단을 만드는 것
까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건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보기에는 야 미국 저러다 진짜 내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 혹은 그렇게 전망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년 1월 20일이 이제 대통령 옷 벗고 나와야 되는데 만약 자기가 낙선되면은 그때까지는 물론 그 후도 안 날라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제도적인 이런 걸 가지고 그 자리에 백악관에 붙어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자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면 자기가 트럼프가 갈 곳이 없습니다. 권력은 힘입니다.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 딱 들어앉으면은 트럼프는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밖에 나와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안 나오려고 애를 쓰지요. 그리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조 바이든의 정책 아젠다와 이념이나 이런 게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어떻게 갈 거냐 그걸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 2주일 사이에 연구를 해야 됩니다. 미국 정권이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 사이에 어디로 갈 거냐 그건 미국 사람한테 맡겨두고 바이든이 됐다고 가정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가정, 그 가정이 현실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그렇게 가정을 뒀을 때 이제 뭐 북미 관계든 한미 관계든 좀 전망을 하면 좋겠는데요. 북미 관계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북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과제가 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선 그 국내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전략적 인내 정책을 또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오바마 밑에 있으면서 이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 압니다. 바이든은 상원 그 위원장으로서 외교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했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문화적인 한이랄까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산복합체를 따라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이 나타났지 않아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텔레비전 토론회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북한이 필요한 것은 비핵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비핵화를 완전히 한 것을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에서 이 사람이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만 아니고 그 지역의 비핵 그 뉴클리어 프리 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절대 전략적 일례로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오바마 정책이었어요. 오바마 정책을 힐러리 클린트가 국무장관으로서 서울 가서 얘기를 다 하고 그래서 우리도 전략적 인내라는 개념조차 생겼죠. 그런데 조 바이든은 그런 개념에 동조하지 않았고 앞으로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북미 그 정상회담 했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정상을 포함해서 사실 어떤 처음 하는 게 정상회담이 아니지요. 실무회담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하면 정상회담 자기가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비핵화 하지 마라, 비핵화하라, 비핵화하라는 걸 뭐 얼마든지 과거 육자회담부터 지금 수십 년 동안 얼마든지 했는데 지금 비핵화가 주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북미회담이 되면은. 그리고 그 어떤 걸 가지고
이제 북미회담의 주제가 될 거냐. 물론 형식적으로 비핵화는 말은 쓰겠죠.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이해와 국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더구나 중국을 포함해서 그런 고려하에서 큰 그 틀에서 북한의 가치를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트럼프가 했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만약 된다 그래도 그 어떤 구체적인 길이 안 보이는 정책의 대안이 없는 그런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한미관계가 또 주요 관심사인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들이 뭐 미국 가가지고 현 정부도 만나고 또 뭐 그 바이든 측도 좀 접촉을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시겠어요? 미국은 자기 국익에 맞도록 합니다. 자기 국익이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지속하는 것이 국익이죠. 물론 그래야지 중국을 견제하는 큰 틀에서 한국이 다시 중요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물론 군산복합제 이런 데서는 좋지요. 한국이 무기도 많이 사고 하니까.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한미관계의 동맹관계가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좀 더 이제 중국을 포함한 그 안보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걸 이제 우리가 자, 한국이 사실은 미국한테 이런 거 생각하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미국이 뭐 그렇게 면밀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행정부가 지금 바이든이 들어온다고 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할지 제가 좀 알아볼 수 있죠.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반도 상황, 그리고 남북의 요구, 남북의 지향, 남북의 계획 이런 것들을 미국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예 예. 그죠?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승인을 주기가 괴롭습니다. 그 결과도 잘 모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조금 뭐랄까 주체성이랄까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외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미국한테 우리 우방이다. 우방으로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할 일은 이런 것들이다.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한다. 뭐 그런 걸 얘기해. 못하는 것한테 북한을 비핵화시키는데 우리는 전혀 공헌할 길이 없다. 그런 건 분명히 해야 돼요. 미국에서 과거에는 냉전 때는 뭐 미국이 가는 거 보고 눈치 보고 또 그래야지 안보 체제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이번 이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또 이번 대선 등등으로 해서 지금 몸살 치는 거 이걸 마치고 나면은 과거에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어졌습니다. 그 우리가 아는 미국이 뭐냐? 민주주의가 세상의 제일이고 미국적인 민주주의가 가장 본받을 만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다. 그러한 민주주의가 이제는 없습니다. 미국도 없고 그러한 제도도 없습니다. 아, 그 말씀이 딱 귀에 딱 들어오네요.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알았던 미국은 이제 없어졌다. 그렇죠. 그게 어떤 민족 어떤 그게 없어졌냐? 민주주의는 정치 제도로서 정치 이념으로서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그 정부다. 그리고 그 정부는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는 정부다. 이게 미국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상권 분립이 되고 권력이 집중이 안 되도록 하고 이런 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와서 대통령이 자기 주위에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지금 야당직이고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그걸 또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마치 종교 집단의 지도자 같아요. 그런데 아이디어도 없고
생각도 이론도 없고 신학적인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도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이렇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기조하에서 한미 관계를 보고 한국 정부가 대미 정책을 새롭게 짜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토론도 하고 집체적인 공동적인 그런 이론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이런 미국을 경험했던 인사들, 관료들은 좀 물러나고 새로운 미국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많은 학자들 중에 새로운 미국을 보는 학자들과 우리나라의 학자들, 더구나 젊은 학자들하고는 그 관계가 많아야 됩니다. 뭐 꼬리타분한 이름 있는, 과거의 이름 있는 이런 학자들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국에도 그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미국의 지도자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학자들과 우리나라 학자들이 관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렇게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새로운 젊은 신진 학자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저도 힘 닿는 것, 한국에 있는 젊은 학자들 좀 소개를 해서 서로 관계를 맺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미국 대선 결과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는 이렇게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